김연훈이 한 방 더 날리는 동점입니다. 기부했던 그의 올 시즌을 공개한 작년 기아에서 트레이드되고 나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한 것은 올 시즌 개막 때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아, 왜 저한테 카메라 대세요? 기분도 우울한데. 우린 조금 기대했었죠. 되지 말고 눈물하고. 반면에 같은 3루수인 최정은 시즌 초반부터 맹탈을 휘둘렀다. 당시 최정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솔직히 제가 승을 많이 할까 형이 홈런 많이 칠까? 올해 형 많이 칠. 에이, 형 최고 홈런 많이 치는 것 같아. 16개. 너 지금 승이잖아. 근데 너 20승 가능해? 솔직히 지금 안지면 20홈런 가능해? 솔직히 가능하지. 나도 가능하지. 그런 최정을 김연우는 벤치에 앉아 부러워만 했었다. 김연우는 백업 선수. 좋아. 렛츠고. 어떤 상황이든 오늘 주전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죠. 이를 갈던 그는 가끔씩 백업으로 경기에 나올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결과 김연우는 딱 이름 나오고 철통 수비 뛰는 거 봤어요? 진짜요? 사진 찍어놔야 하는데 이거? 저 몰랐어요 어제.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요? 어때요? 그런 거 생겼다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름 1군 선수가 돼가는 느낌? 그가 최정 대신 3루수 자리에 서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최정이 생각보다 좀 오래 2군에 있는데요. 부상이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좀 부진이? 나는 선수한테 원하는 거 팀을 나가면 어떤 상태가 가는 게 뭐 나가야 돼. 네. 선수라고 하면.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최정 같은 경우는 훈계의 측면도 있겠네요. 훈계 씨. 네네. 그거는 그대로 잘하고 안 돼요. 그대로 네. 잘하고 고가 높아지고 그 나이는 아니지만 네네. 그 동기 잘하고 버리면 안 돼요. 어느새 주전이 된 김연훈. 그에게 최정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동안 빈자리 최정 선수 빈자리 메꿔 왔잖아요. 어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내 자리에 딴 선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뭐 주위에서 이제 연훈이 형이 잘하니까 그냥 잘한다 그러고 농담으로 아 이제 네가 오면 네가 연훈이 백업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부진했다지만 작년 한국 시리즈 MVP인지라 최정은 저력이 있었다. 오랜만에 했나보다. 잠깐 왠지 당연히. 최정의 부활이 김연훈에겐 어땠을까? 팀으로서는 좋죠. 제가 그동안 챙겼던 자리를 제가 잘 메꿔줬던 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도 욕심은 날 것이다. 그건 최정도 마찬가지. 느낌은 좋아요. 근데 한국 시리즈보다 좀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 경쟁을 하며 서로 발전해온 최정과 김연훈. 최후엔 누가 웃을까? 선발이었던 최정이 부진해서 김연훈으로 바뀌었지만 오늘은 최정도 김연훈도 웃지 못했다. 박정권의 홈런으로 가속이 붙었던 8회 말 추격이 이대로 끝이 났다. 9회 초 SK 마무리 투수는 정우람. 몇 달 전만 해도 누가 이 큰 게임에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뭐 나 해도 한 거야? 11월 달에 이제 끝나고 몸이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 좀 1년 동안 해가지고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가 12월 달 가면서 좀 쉬면서 3월 달 이제 4월 달 가면서 컨디션은 괜찮은데 시즌 동안에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막 이게 컨디션 이쪽으로 좀 그게 작용했던 거.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연속 타자 볼넷도 종종 허용하곤 했다. 그 같아요. 왜 찍고 그래요? 열심히 그냥 포볼이었어요. 어땠어요? 아쉽죠. 아니. 감담? 잘 던졌어. 잘 던졌어. 정우람의 부진의 때를 맞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SK 불펜진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팀 성적은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정우람은 의연했다. 한번 하세요. 마지막에 웃겠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딱 갈 때가 있어. 후반기 들어가서부터는 좀 네. 괜찮. 컨디션도 괜찮고 샷도 계속 나가고 이러니까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주위의 염려와 비난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정우람. 최근 놀랍게 구위가 좋아지며 재기에 성공했다. 동시에 SK 불펜진도 하나둘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성진입니다. 모든 구질 다 이렇게 자신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자신 있게 던져야 될 게 직구가니까. 직구. 오늘 그의 직구가 두산의 마지막 공격을 틀어막을 수 있을까. 최준석 삼진. 손시현 내야 플라이. 이원석 삼진. 삼자 범퇴다. 세 타자 모두 정우람의 구위에 완전히 눌렸다. 9회 말 SK의 마지막 반격. 원아웃 상황에서 대타자 박정환이 징검다리를 놓았다. 과연 박재영은 오늘의 해결사가 될 것인가. 앞불사 경살타다. 두산의 축구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터졌다. 아깝게 졌기 때문에 SK 선수들의 아쉬움은 더 크다. 내일은 반드시 이기리라. 2회 말 SK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그 포문은 최정이 열었다. 다음 타자는 김강민. 그의 올 시즌을 살펴보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오늘 너무 못해. 너무 잘 뛰었어요. 팬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강민은 공격보단 수비로 주목받는 선수다. 올 시즌 그의 목표는 수비뿐 아니라 공격도 잘하는 선수였다. 하지만 시즌 초부터 그는 뜻하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는데. 손등 수술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도 참가하지 못한 것이다. 수술 날짜 잡히고 한 이쯤에서 수술하고 이제 재활하는 기간.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기에 그는 더욱 야구가 하고 싶었다. 선수들이 모두 떠난 경기장 복도에서 그는 홀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그때 이제 시즌 이제 개막하니까 이때 이제 개막할 때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그때 개막하는데 나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 감독님 와가지고 뭐라 그래가지고 엔트리 안 들어가고 보고 그때 안 좋았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좀 힘든 시간이 이제 좀 길었죠. 1, 2, 3, 4개월? 5월 달까지니까. 며칠 후 1군으로 돌아온 그는 첫 출전 게임에서 7타수 5안타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야구에 대한 간절함이 불러온 결과였다.
근데 여기서 기분 좋았던 게 내가 원래 예상했던 건 이제 이쯤 됐어요. 여기서 이제 게임에 나갈 수 있다 그랬어. 근데 한 3개월 땡겨서 나왔잖아. 2-3개월 땡겨서 나와가지고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했죠. 나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 잘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게 이제 더 잘하면 좋은데 내가 한 게 거기까지니까. 내가 올 시즌 준비한 게 거기까지니까. 8월엔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김강민. 아쉽다. 공은 잘 보이는데.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준비해가지고 여기는 아마 이제 최고 해가 될 거예요 여기. 과연 오늘 그의 첫 타석은. 삼루수와 유격수 사이로 빠지는 행운의 안타. 그리고 다음 타석엔 리틀 코바 박재형이 들어선다. 박재형의 올 시즌은 시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시즌 초였던 지난 4월 23일 롯데전. 위협구에 발끈한 박재형이 마운드로 뛰어올라가며 양팀 간 한틀의 소동이 벌어졌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조금 더 한 번 더 참고 그냥 그 마운드 위에 안 뛰어 올라갔었는데 그걸 못한 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재영이 상대팀 코치에게 욕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저는 욕 안 했어요. 저는 욕 안 했고 공필성 코치님이 나한테 네 나한테 욕했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좀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제가 왜 상대방 코치님한테 욕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박재영의 해명과 상관없이 롯데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다다랐고 양팀 팬들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사실 이 소동이 없었다면 이날은 박재영이 뜻깊은 날로 기억됐을 것이다.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홈런 도루 250을 기록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흘 후 박재영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비난과 야유를 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박재영의 플레이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 그래도 관록의 선수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 시즌 초에 불명예스러운 고통을 모두 털어내고 SK의 중심 타자 역할을 성실하게 해낸 것이다. 후반부엔 정근호와 타선을 바꿔 1번 타자로서 공격의 선방에 서기도 했다. 역경을 극복한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한다.